저희가 지금 여기 그 식육포장 처리를 하면서 주항정 쌀을 그 일반 항정 쌀로 유통을 시킨다는 그런 신고가 있어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요게 지금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 하나하나 확인해 봅니다. 어디서 들어온 거죠? 이거를 이제 육류 전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두항정인지 아닌지는 알 텐데 그냥 이건 항정인데. 육류랑 거래는 하시죠. 저희가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요. 쌀에 가끔 항정쌀 쓰기는 썼어요. 예, 항정쌀 가져. 그게 어딨냐고요, 항정쌀이? 지금은 안 써, 없는데. 없어요? 예, 안 써. 지금은 거래하지 않는다는 직원의 말. 하지만 취재 당시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문제의 두항정을 납품받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항정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이거 예. 예. 이거 단가 15,000원짜리요. 저거요? 예. 아, 우선 공급 안 하세요? 공급 가끔 했는데 프레시로 15,200원짜리 들어온 적은 있어요. 지금은 안 받으세요? 예, 지금 거의 지금 물량 공급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그럼 공이 없죠, 지금? 지금 다 쓴 거죠. 두항정은 공급 자체가 안 된다는 프랜차이즈 업체 직원. 단속반과 함께 공장 내부를 샅샅이 뒤지던 중 수상한 고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무슨 고기예요? 고기? 가브리 같은데, 가브리예요. 가브리요? 예. 그거 한번 뜯어보실 수 있으세요? 네, 뜯어볼게요. 이 봉지에 든 고기는 과연 무엇일까? 봉지를 뜯자 두항정으로 보이는 길쭉한 모양의 고기가 나옵니다. 들어서 보니 모양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매장에서 제공했던 그 두항정과 매우 흡사한 모양. 가브리살이라고 했던 고기는 결국 두항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지금 항정살이죠? 항정살 같은데? 근데 아까 가브리라고 게다가 두항정을 가공하여 항정쌀이라는 라벨을 버젓이 붙여놨습니다. 유통 업무 책임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행정을 두 종류를 받아요. 냉장이, 냉동이 이런 식으로. 이 업체는 단가 9,700원짜리 두항정과 14,600원짜리 항정쌀 두 가지 모두 납품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두항정으로 들어온 건 맞잖아요. 확인했잖아요. 그럼 나갈 때도 두항정으로 나가세요? 그렇죠. 그것 좀 확인하세요. 저희 지금 작업 대기 중이에요. 스티커는 저기. 예. 스티커가 있어요. 이 기준대로 나가요. 저희는. 여기에 지금 두항정으로 표시된 영수증이 있어요? 없죠. 예, 그건 없어요. 기준대로 나간다는 책임자의 말과는 달리 두항정이 아닌 항정쌀로 나가고 있었습니다.